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서울 소마미술관에서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디비페 빌레그레의 전입니다. 전시에서 소개된 작가들이 어떤 예술가인지 그리고 이 전시에 다녀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볼게요. 이번 전시는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회화체계를 철저하게 거부한 프랑스 국민화가 장 디비페와 그에게 막대한 영감을 얻어 예술을 시작한 자크 빌레그레의 공동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디비페와 빌레그레는 20세기 프랑스 예술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실험예술을 추구해왔던 작가들로 기억되며 이 두 작가는 서로의 예술세계를 공유하며 10여 년간의 돈독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이번 전시는 두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 디비페 재단에서 프랑스 파리에 작년 봄 전시했던 구성을 그대로 대한민국 소마미술관에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 장 디비페는 미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서 손에 꼽는 예술가였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형태랄까요? 기존 예술의 흐름을 역행하는 도전적인 의도, 본인만의 철학이 독보적인 형태, 뭔가 어둠이 깔려있거나 작품에서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예술적인 요소들을 정말 많이 갖추고 있던 작가였기에 항상 궁금했어요. 디비페의 초기 예술관을 볼 수 있는 날것의 아트 혹은 아트브루라고 불리는 이 시기 작품들은 텍스처 아트라고 풀이되는 마티에르 기법으로 유명해서 작품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 전시가 참 반가웠습니다. 마티에르 기법이란 캔버스 위 질감이 그대로 살아서 어떤 재료들을 썼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들 있죠? 그런 기술을 뜻하는 미술 용어입니다. 이처럼 디비페는 캔버스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물질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미술에 정형화된 규범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물질감은 그 질감 자체에서 오는 촉각적 특성이 그대로 부각되어 그동안 시각 중심이던 미술 감상법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혁명적인 형상이자 일반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이었죠. 잠깐 언급했었는데 디비페 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쟁과 그로 인해 파생된 그의 예술관인 아트브루입니다. 아트브루는 예술과 날것이라는 단어 조합으로 마치 아이들이 낙서한 듯이 투박하고 자유분방한 그림을 그리던 디비페의 전성기 시절의 예술사조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예술을 정의하는 단어에는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트브루, 나이브 아트, 타시즘, 브루트 아트, 앙포멜, 프리미티브 아트, 아웃사이드 아트 등이 있어요. 이들의 차이를 굳이 분류한다면 미세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들이 추구한 공통점은 고상하고 세련된 것을 거부하고 현대문명과 사회적 규범에 오염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를 추구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인간에게 처해진 극단적 현실상을 봐야 합니다. 이들의 아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세계를 뒤덮었던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사이 생겨난 사조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경험한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광경은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존재라고 맹신하던 이성이 낳은 비극적인 현실을 자각시켰습니다. 이에 유럽은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이성 중심의 모든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무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성과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예술가들은 전쟁 이전의 유토피아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비현실적인 초현실주의를 거부했죠. 그리고 어린아이, 원시인, 정신질환자, 광인들의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즉흥적 행위와 격정적 표현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어린아이와 광인 같은 표현은 밝고 장난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민과 회의,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갈망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디비페는 기존의 회화나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모방하지 않고 내면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 그림을 미화시키는 행위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기로 했죠. 그로 인해 그의 그림들은 선사시대 동굴벽화처럼 야생적이고 투박하지만 뭔가 강렬한 힘을 발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디비페는 가공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행위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내면, 본능, 광기 등을 드러내는 작품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훈련되지 않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광적으로 수집하기도 해요. 그는 예술계의 관습에 억압되지 않은 이 작품들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력에 진심을 느꼈다고 해요. 제한되지 않은 형태에 대한 그의 갈망은 재료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크릴과 유화물감 뿐만 아니라 유리, 흙, 플라스틱, 종이, 누더기 등을 이용해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죠. 덕분에 일반적인 작품들보다 훨씬 더 거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작가의 후반기 양식인 우르르프 시리즈물들을 모두 원작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들은 디비페의 초기 작가는 사뭇 다른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전시 초입부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르르프라는 단어 자체가 담는 의미는 지난번 초현실주의를 다뤘을 때 잠시 언급했던 미술사조 다다처럼 크게 이렇다 할 만한 진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소리를 지르다 라는 뜻이고 새 쥐적임 또는 늑대 라는 프랑스어들을 혼합하여 디비페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재밌는 건 이 우르르프 작품들에서 얼키설키 엮여있는 이 컨투어 드로잉, 라인 드로잉 같은 이 그림들은 유선 전화기를 가정에 두고 사용하던 시절, 한 자리 멀찍이 앉아 통화만 해야 하던 시간 동안 작가가 종이에 끄적이던 그림들에 영감받은 작품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초현실주의 전시 리뷰에서 언급했던 무의식의 상태를 그리기 위해 열심히 했던 작가들의 자동기술법, 오토마티즘 기법들 기억나시나요? 무언가를 그려야겠다 혹은 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가장 원초적인 것을 표현해내겠다며 눈을 감고 종이 위에 연필심을 대고 한 큐에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때타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라며 만족해하던 지식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과 비슷한 이유로 디비페는 통화 중 무의식으로 그려낸 선들을 보며 그 라인 자체가 담고 있는 즉흥성과 순수성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들은 우르르프라는 이름 하에 시리즈물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르르프의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글자, 숫자, 물체들이 구불구불한 거미줄 안에 엮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디비페는 이 모든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시작과 끝을 지각할 수 없는 선들로 연결된 모습이 참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디비페는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기존 회화의 틀을 벗어나 널판지에 그림을 그리고 이들을 오려내어 그림에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을 쿠쿠바자라고 하는데요. 작가가 그린 그림에 음악과 움직임을 입혀 연극 무대에 세우고 이 작품들을 배우들에게 의상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디비페는 2차원의 회화의 한계를 3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쿠쿠바자 공연은 1973년 뉴욕의 구겐하임을 최초로 파리와 토리노에서 공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서 원작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르프에서 영감을 얻어 예술을 시작했던 작가가 이번 전시의 공동 전시 예술가 자크 빌레그레입니다. 디비페가 마티에르 기법과 예술의 순수성을 찾는 아트브루로 유명했다면 빌레그레는 데콜라주 기법으로 유명해요. 콜라주는 좀 익숙하시죠? 잡지나 신문 같은 것을 찢어서 종이판에 붙이는 거 저는 아직까지도 가끔 하는데요. 글에 반하는 행위, 이미 붙여진 것들을 떼어내는 행위로 완성되는 것, 즉 역콜라주로 생각하면 쉬워요. 계획적으로 이걸 하신 분이니까 굳이 이미지로 이해를 돕는다면 어릴 적 스케치북 위에 칠색 크레파스로 무지개를 그린 후 검정색 크레파스로 위를 덮고 동전 표면으로 긁어내듯 그림을 그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그런 스크래치 아트에서 남는 느낌이 빌레그레의 데콜라주 아트의 결과물과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에 겹쳐진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어 남겨지는 작품들인 거니까요. 빌레그레는 길거리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을 통째로 뜯어내어 작업실로 가져온 후 그 뜯어온 포스터들을 캔버스 위에 옮겨 붙이며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빌레그레의 작품 활동은 곧 스트리트 아트라는 장르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스트리트 아트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혹시 디비페의 다듬어지지 않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형상들과 우르르프의 이미지를 보면 미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세링과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들이 오버랩되시는 분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이 두 작가들의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참고해보면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로 장 디비페를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리뷰를 마무리하며 장 디비페가 남긴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 두 가지를 소개해보려 해요. The real function of artists to change mental patterns, making new thought possible. 예술의 진정한 역할은 생각의 패턴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각의 회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For me, insanity is super sanity. The no more is psychotic. Normal means lack of imagination, lack of creativity. 저에게 광기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란 의미는 상상력의 부족과 창의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사실 디비페의 작품들을 보면 그다지 예쁘게 잘 그려진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이었답니다. 우리는 흔히 미술의 아름다울 미자에 사로잡혀 예술품은 아름다워야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웠어요. 초창기 디비페의 그림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자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기에 사람들은 그의 쓰레기와 오물 같은 아트가 고급스러운 문화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비페가 의도적으로 흉하고 추한 것을 그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예술의 방향은 오히려 모두가 말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기준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디비페는 기존의 더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근거 따위는 없다며 무슨 명분으로 여우의 털은 괜찮고 여우의 내장은 안 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디비페가 광기에 대한 관심을 예술에 녹이는 이유입니다. 그는 작품 활동을 통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흐리고자 했고 이러한 모습은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선입견이란 참 무섭고 무거운 것인데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마스터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담고 있기에 철학을 품고 있기도 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의 자주 왜를 묻는 당당함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술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능하시다면 꼭 직접 다녀오세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우연히 갤러리에서 이 작가 마주한다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가 관련 영상들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